기사 직배송이 배송해 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김석 사무총장님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핫바는 바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람. 가을 남자의 바람. 그런 낭만적인 바람이면 네.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네. 바람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지난주 화순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었던 네. 화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네네. 그 열흘 전 화순군 농민들이 화순군 의회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아. 네, 이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차디찬 땅바닥에 앉아서 그러게요. 무기한 천만 농성을 하는지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화순군 의회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완화시켜준 조례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순군 이 농민들의 주장은 뭐냐면 네. 풍력발전기가 내 집 앞에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너무 우리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을을 좀 지켜달라라고 네. 화순군 의회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화순군 의회가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좀 더 마을을 좀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네.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풍력발전기 하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화순군 주민들의 반대가 혹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닐까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벌써 3년째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화순 풍력발전 갈등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화순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 대책위 임종표 총무님과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임 총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한 천막 농성이 지금 보니까 11일째 이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까지 지난 그 8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6개월째 침묵을 하고 있는 이 주민이 네네.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화순 동북 풍력 발전 사업이네요. 네, 화순 맞습니다. 동북. 네. 대체 어떤 사업일까요? 화순 동북 풍력 발전 사업은 원래 그 화순에 있는 모우산에서 밤실산까지 해서 풍력 기기를 90메가 용량이요. 네. 15개를 그러니까 한 기당 6메가짜리예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 높이가 200미터나 돼요. 이렇게 이 원주 길이 반경이 155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죠? 63 빌딩이 제가 알기로는 264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5개가 들어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발전 허가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형 형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네. 이 에너지가 많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삭발을 하고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는 이유가 풍력 발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 네, 조례 때문이라고 아까 네.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수용할 의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법을 어기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것도 원래는 그 기존의 그 우리의 삶을 좀 안정되게 보호하기 위해서 화순 군에서 2km, 1.5km로 이렇게 그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정을 해 주었는데 네. 이것을 에너지라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시켜야 한다라는 이유로 2020년 6월에 처음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네. 그때는 무려 700m, 500m를 이렇게 조례를 바꾸자고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2km, 1.5m, 5km에서 700m, 500m 하면은 절반 이하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집 앞에서 그렇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돌아갈 수도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우리 주민이 그때는 코로나 전국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화순 군민이 약 400여 명이 1박 2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결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부결을 시켜서 아, 이제는 좀 안심하는가 보다 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또다시 기습적으로 조례 발의를 또 해요. 이렇게. 단 1분 만에 조례를 1.2km 800m로 그냥 바로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 주민한테는 아무 설명도 없이. 아유,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그 시위를 하고 조례를 원상 시키라 하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2km, 1.2km, 뭐 또 800m 네, 이렇게, 이런 거리가 이제 나왔는데 네. 근거가 뭐예요? 그건 어디를 토대로 했냐면은 그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라는 KI 보고 그 연구원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그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1.5km를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 이 거리는. 예. 10호 이상은 아, 2km. 아. 그러니까 집이 10채, 10가구 이하는 또 네. 1.5km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하순이라는 것은 좀 독특해서 이게 10호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 왜요? 왜 그러냐면 하순에는 대체로 마을이 산지이기 때문에 네. 일반 그 평야지자체들은 이렇게 그 모여 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독 조항, 그 단독 가구에 대한 보호 조항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저는 반드시 1.5km 이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이격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격거리가 안 지켜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격거리가 안 지켜지면 역시 예. KI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 그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은 1.5km 내에서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2016년도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 있는 영암이나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약 400여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네.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지러움증이나 어떤 두통, 어떤 불안한 마음, 초조하는 마음, 이렇게 어떤 이명 현상, 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소가 사산해서 변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니까 조사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이것이 저주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군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당시 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내용 가운데서요. 10호 미만의 이격거리 제한을 1.5km에서 500m로 완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고 왜 그렇게 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의원형 국회의원이 풍력 전문가인데 그쪽 자료를 보면 풍력 발전기 높이의 3배를 피해 지역으로 본다. 풍력 발전기가 대략 150m니까 그 3배니까 450m가 피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500m로 그냥 설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제가 잠시 양의원하고 설정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내용 때문에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때는 4배라고 했습니다. 3배가 아니에요. 150m에 4배면 3m짜리는 150m입니다. 높이가. 그러면 4배면 600m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600m 이상이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본 그 보고서 내용은 다 저도 봤습니다. 네. 600m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주를 시켜라, 여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피해 지역은 1.5km까지가 직접 피해를 입고 3km까지가 간접 피해 지역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의원님, 만약에 조례를 규정을 해야 한다면 600m로 잡아야 맞습니까? 1.5km로 잡아야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 의원님은 그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시고 600m가 맞는데 하면서 뭐 덴마크 어디하고 자기가 통역을 해주면서 한번 통화를 해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하고 왜 통화를 합니까? 그쪽하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번 조례를 변경시키고 하니까 불신을 받는 거죠, 이게. 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린 유리 정책을 저희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 수용생에 불법을 저지르고 주민의 피해를 주는 가까이 설치하는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겁니다. 처음에 1.5km 이상 빼기로 했던 조례안을 800m 이상 이하로 가까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왼쪽 산 같은 지형에 설치했는데 지금 보시기에도 경사도가 40에서 50도 이상입니다. 만약에 저기에 설치된 타워가 나중에 산사태로 인해서 무너진다면은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도 집중을 못하고 매일 천막 농성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화순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순천도 그 꽤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의원 발의를 통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 사업 이거 반대할 의향은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살고 있는 공동체를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속도를 내기보다는 그리고 너무 사업자 중심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풍력발전의 지방 조례가 왜 중요하냐면 풍력발전 사업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네. 하나는 사업 허가 단계,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 이 두 가지인데
사업 허가는 사업 요건을 갖추고 주민 동의가 있으면 산자부에서 풍력 발전을 해라라는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공사를 하려면 개발 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요거는 네. 지자체에서 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보고 네. 이 사업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격 거리를 준수했는지 네. 이거를 관련 조례를 보고 결정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관련 조례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동북 그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죠? 발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거는 그 찬성한다는 주민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또 역시 우리가 불법으로 지금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 위주로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2018년 11월 달에 에너지가 전기발전 허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네들이 제대로 확보를 못하니까 우선은 이장이 동의를 했다고 사인을 해놓은 것을 봐보니까 이 다섯 명의 이장 중에서 네 명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실하게 우리들한테 육성으로 이렇게 그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가서도 진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돌아가신 지가 무려 20년인가요 된 분도 동의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망자가 나와서 동의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요양병원에 장기 요양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4명, 5명이라는데 이분도 동의를 했다고 사인이 돼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꿔가지고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한테 2018년 11월 달에 발전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근데 네. 사업자 허가를 위한 서류가 위조가 됐다고 하면은 발전 사업 허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위조 사실이 확인이 되고 네. 법원이 그게 맞다고 하면 네. 발전 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맞죠.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거죠. 화순 동북의 풍력 발전 갈등이 벌써 이제 3년째잖아요. 근데 빨리 이제 매듭이 지어져서 우리 주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지금 계획은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장기 무기한으로 할 계획이에요. 네.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화순군이 개발행위 허가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바로 즉시 개발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예. 또 산자부 발전허가 취소 소송을 바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요. 화순풍력도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길 기대하겠고요. 임종표 총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화순뿐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의 의혹들, 갈등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업 과정은 정의롭고 적법했는지 현장 상황을 좀 잘 살피면서 주민들과 충분하게 좀 소통이라는 걸 좀 했는지 제대로 점검해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일 겁니다. 화순 풍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뿐 아니라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더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직접 또 배송해드릴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